좀 전에 좀 끊었던 게 그 계산 문제가 나오지. 넘기시면은 68번은 좀 비중이 낮아요. 68번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또 나오면 또 더 될까봐 냈는데,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학교는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변이계수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변이계수의 반대가 있어요. 위험단위당 수준이 변이계수 반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 ABC에 대한 세 개의 부동산이 있다. 가장 타당한 건 어떻게 되냐. 자, 이건 한번 해볼게요. A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게요.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위험이죠. 표준편차에다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위험. 자, 한번 숫자만 본다면 얘가 8, 6, 그 다음에 얘가 13, 13, 얘가 12, 15가 되고요. 상관계수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주식과 상관계수가 낮은 게 분산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0.6, 0.2, 0.4는 B가 가장 좋은 대안이에요. B가.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과 포트폴리오를 했을 때 비체계 적용을 주려면 상관계수가 낮은 게 좋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B를 선택하는 게 좋죠. 평균 분산 결정법의 지배 원리는, 자, 요 두 가지를 보세요. 두 가지를 보시면 B가 수익도 높고 위험도 낮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C는 B를 지배합니까? B가 C를 지배합니까? B가 C를 지배하고요. 3, 4번을 일단 묶어놓으세요. 3, 4번을 묶어놓으시면 얘가 변이계수의 반대가 3번이거든요.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평균분산 결정법의 지배원리에 하면 A, B 어느 투자가 좋은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A와 B를 봤을 때 얘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고 얘는 보수적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는 B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3번과 4번은 따라서 역수관계다. 그래서 변이계수가 잘 나옵니다.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자, 변이계수는 요거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올라갑니까? 표준편차가 올라가요. 그 밑에 이제 해설해 보시면은, 자, 변이계수는 그냥이요, 위험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ABC라는 지금 해설의 3번에, 자, 우리가 3번하고 4번을 보시면은, 4번을 보세요. 4번이 변이계수거든요. 그럼 A는 0.75, B는 1, C는 1.25죠? 수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럼 A가 가장 우수하죠? 그럼 C가 우수한 게 아니라 A가 가장 우수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3번은 그냥입니까? 변이계수의 반대입니까? 위험당 수익이, 수익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ABC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우수하겠어요? 자, C, 자, 우리가 3번에 가시면은 지금 ABC 같은 경우는 3번에 가시면은 밑에 변이계수가 아니라 이건 위험단위당 수니까 높은 게 좋아요. 반대로.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높아요? A는 1.3, B는 1, C는 0.8이니까 어떤 게 가장 높나요? A가 높죠? 그럼 위험당 수익률은 A가 가장 낮다, 높다? 높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걸 낸 거는 변이계수의 반대가 위험단위당 수익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만 맞죠? 5번 맞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4번 따라서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표준편차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3번은 위험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표준편차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위험당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변이계수의 반대라는 게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갑니다. 합해 시험 가치는, 자, 1원 나오면 20원이고 N년은 내과예요. 매년 이런 식은 연금이고 N년은 내과죠. 감침계수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분립하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고, 현가계수는 1원은 20원이고 현재가 현가죠. 매년 이런 식이 연금이고 환원되는 게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저당상수는 차입해서 상환원리금이죠. 역수관계는 20원끼리 역수죠. 1년 나오면 1년 나와야 되고, 연내 나오면 감채무교수 나와야 돼요. 연원 나오면 저당사수 나와야 되고, 잔금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죠? 원리금, 연금에다가 연금에 현가계수를 땡겨버리죠. 요게 나옵니다, 올해. 잔금은 연금에다가 연금 현가계수 땡긴다는 거, 잔여기간. 잔금비율은 그냥 연연으로 전체 기간에서 잔여기간이 올라가죠.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1번, 69번 문제가 가장 유력합니다. 많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자, 1번. 자,
현가는 일시불의 현가, 현금의 현가인데 감칙비수가 돼야 돼요. 이응의 저당상수가 나와야 돼요. 자, 이번에 현재 5억은 일시불이죠. 10년은 내가니까 이건 연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로 고쳐야 되고요. 그렇죠? 다음에 3번은 자, 1원이 일시불이고 현재 얼마니까 그냥입니까? 이건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 4번은 매년 이런 식이 연금인데 두 번째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N년 후가 있죠? 그 현가예요? 대가계수예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죠? 여기는 일시불이 생략됐습니다. 그럼 내가와 현가계수가 역수죠? 일시불. 그 다음에 연연 나오니까 저상 나와야 되죠? 5번이 정답인가요? 이대로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다른 게 난이도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자, 일단은 천천히 70번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도록 하죠. 자, 70번 문제는 가로 안에 표기될 사항이 옳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융자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고요. N년 후에 필요한 금액에다가 뭘 곱하면 매월 적립액이 금액이 나오겠어요. 감칙인계수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매년 300만 원이 연금이죠. 이걸 N년 후에 달성하는 거는 원래는 내가계수로 곱해야 돼요. 근데 역수인 감칙인계수로 나눠도 되는 3번만 정답이 됩니다. 자, 1억이 일시불이고요. 그 다음이 현재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야겠죠. 나누는 거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로 나누는 거죠. 그런가요? 이래서 상환비율을 차감하면 잔금비율이 되죠. 대부비율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71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그 감정평가 시험 문제 융자 잔금액이 나왔거든요. 그 밑에 해설이 보시면은 융자 잔금은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나와야 됩니까? 자, 그럼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죠? 융자 원금 1억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죠? 그럼 1000만 원이 원리금이에요. 그럼 1000만 원에다가 따보세요. 연연. 잔여 기간을 곱하죠? 그러면 1번이 정확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72, 73, 74를 보면 73 아니면 74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 10번 세트를 가정했을 때. 그럼 72번은 자, 따보세요. 잔금비율. 연연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풀어오셨으니까 전체가 20년이잖아요. 그럼 20년짜리를 내리고 10년짜리를 올려요. 그럼 20년은 75, 자, 20년은 103.62가 되고 10년은 75.67로 나누면 되죠. 그럼 73.0이니까 3번이 정답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73만하고 74번이 뜰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까지 이 화폐 시장 가치는 10%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따라서 연금의 내가계수. 자, 갑니다. 이렇게 가보세요. 자, 지금 73번은 연금의 내가를 그러는 거예요. 연금의 내가. 미래가치. 그럼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하거든요. 그죠? 그럼 연금이 지금 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천만 원. 그럼 곱하기, 자, 연금의 내가계수가 자,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을 R로 이렇게 가요. 그런가요? 그럼 10%니까 얘가 0.1이고요. 자, 지금 4년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1.1을 4를 사승하게 되면 1.4641이 나와요. 그럼 1.4641이 나오면 1을 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1을 빼니까 0.4641에서 소점 넘으니까 4.641이 나와요. 그럼 이건 암기하세요. 4641. 아, 4년 남으면 4641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감정평가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 건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74번처럼 주어진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그냥요, 10승이 나왔어요. 그럼 요게 1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 가정해서, 따라서 1을 뺀다. 소수점이 넘어가요. 그죠? 그럼 나와 있으면은, 거기서 1 빼고 소수점 넘어서 그걸 곱하면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73번처럼 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나오는 게 장땡이에요. 그죠? 그럼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1을 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을 빼고 소점 넘어갔죠. 그럼 얼마예요? 25.9374로 그 금액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5천만 원을. 맞나요? 그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게
73번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2년이면 2.1, 3년이면 3.31, 4년이면 4.64일로 곱하는데 그게 좋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게 좋습니까? 1 빼고 소점 넘기면 그걸 거기에 곱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74번이 난이도가 더 낮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0%만 계속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꼭 하세요.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뜨는 거죠. 자, 우리가 75번이 가장 우리가 이제 남들한테 중요한 건데 75번에 거기를 채워놓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가볼게요. 자, 따보세요. 가공기 유용순. 가공기 유용순. 부채 영세죠? 부채 서비스, 영업소득, 자, 부채, 영세, 영업소득세, 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풀어오셨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럼 기억에는 유용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업경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 니은은 부채서비스액인데 저당지불액도 맞아요. 저당지불액도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지금 정답 3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매도에 대한 거는 자, 요게 이제 매도가격서부터 시작하죠. 그냥 해요. 경비를 내야 돼요. 그럼 순매도액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빼는 거는 미상환 저당잔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이 미상환 저당잔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전지분복귀액에서 무슨 세를 빼요? 자본이득세를 빼서 세후가 되는 거죠.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라는 게 자칙이 있죠. 자, 영업경비는 유지수선비, 재산세, 화재보험료, 수수료, 전기료, 수수료 광고비 들어가는데 공부 감소는 안 되죠. 공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미리 빼줬고 부채 서비스에 안 들어가죠. 건물의 감가는 현재 현실적으로 현금 흐름이 아니라 회계상이에요. 소득 법인세나 자본적 지출 대수선비도 안 되죠. 그다음 여기다가 좀 포함시킬 게 소유자의 급여는 안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업무비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적어놓고 계셔요? 자, 다시 할게요. 소유자의 급여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요. 그죠? 직원의 급여는 들어가는데 소유자의 급여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인 업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다 포함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76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순영업소득까지 산정이 필요한 항목이죠. 그럼 순영업소득을 산정하려면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구하잖아요. 영업소득세 몰라도 되죠. 밑에서 빼는 준 거니까. 아니 밑에 해설도 해놨는데 얘기 좀 하지. 그죠? 재산세는요? 알아야죠. 이자는요? 몰라도 돼요. 순소득 다음이 이자니까. 영업의 수익 기타 소득은? 알아야 되고. 자,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위에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이게 EBS에서 많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뭐 교수님 이거 영업경비에서 빼주는 거 영업경비에서는 빼주죠. 근데 위에서는 우리가 이걸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공실을 위해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주의하세요. 화재보험료도 계산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안 해도 되죠. 영업소득세도 영업소득세는 알아야 되는데 영업경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알 필요가 없고 원금상환액도 몰라도 되는 거죠. 밑에 해설 있으면 몇 개가 정답이죠? 다섯 개죠. 3번이 정답인가요?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문제 푸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77번은 자, 지금 자, 따라서 유효와 가능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가능 손속에서 공시를 빼주고 차감해서 기타 소득을 더한 게 유효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가 아까 불량부채였어요. 공시미. 그러면 영업경비가 불포함되겠고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갔다면 그냥입니까? 빚이 없습니까? 그러면 순소득이 세전보다 커요? 같을 것이다. 적자가 되면 세금이 없죠. 세전이 세후보다 클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럼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아까 순영업득 산정 과정에서는 재산세 차감해야 되죠. 영업소득세는 안 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위에 좌측에 보시면 자, 따라서 순대 이감. 순대를 빼줘요? 이감을 빼줘요? 감이를 빼주죠?
특히 이제 세대 원감도 감가만 빼준다는 게 감정평가시험에 나왔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이거 우리 이제 풀어오셨으니까 자, 넘기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해드릴 테니까 자, 순소득서부터 구하라는 게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낮죠? 자, 그럼 순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이 7천이죠. 부채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3천인가요? 그럼 얘가 4천 나오죠? 그럼 영업소득세가 순대감이잖아요. 순대감이를 빼주는 거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7천이고 대체충당금이 얼마예요? 2천. 그럼 더하죠? 9천이 되고 감가가 3천이고 이자가 1000이니까 4천을 빼죠. 그럼 5천만 원이 가세소득이 되겠죠. 0.1을 하니까 이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000만 원이 세후가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가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십니다. 테마 24로 갈게요. 자, DCF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했죠. 매기간이고 소득이득, 자본이득, 세후로 갑니다. 사용하는 지표가 동일하죠. 순영가법, 내부순위법, 수익성 지수예요. 어림셈법은 시간가치 고려해요, 안 해요? 한해소득이죠. 소득이득만 따지고 결과치만 직접 비교 어렵고 승수법과 수익률이 역수관계고 비율분석도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고 한해소득이고 소득이득 결과치만 직접 비교가 곤란하고 대부비율, 부채비율도 영업경비비율까지 있죠. 하필 시간가치 고려하다가 펼쳐 보세요. 자, 고려하는 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따라서 현가, 내부, 지수 요것만 79번에서 골라내면 돼요. 골라내 보세요. 그것만 골라내면 몇 개인가? 79번. 자, 일단은 내부 있나요? 네. 리얼의 수년제 가치 현가 있나요? 네. 자, 비읍의 연평균 수년가 있나요? 네. 시옷의 지수 있나요? 네. 이용의 현가 있죠? 네. 몇 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이걸로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항상 현금 흐름을 분석했다는 장점이 있고 세후소득 현가에서 지분투자 현가를 비교하죠? 수년가는 수년제 가치는 현금수비현가에서 현금지출현가를 빼서 수년가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내부수익법은 현금수비현가와 지출현가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죠. 수년가를 0, 수익성지수를 1, 내부가 0보다 커야지 투자하고요. 수익성지수는 따라서 지출에 대한 수입. 지출현가에 대한 수입이니까 수입이 올라가고 지출이 내려가겠죠. 수익성지수가 1보다 커야 되죠. 같을 때 투자하고요. 자, 수년가랑 수익성 내부수익률은 수년가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순위법은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순살이요. 네네. 그죠? 아니 야미도 까먹었어? 제가 책기지 갖고 순살이요. 답다. 네네. 답다. 순살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년가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순위법은요. 네네만 까먹어봐. 이씨. 그럼 내부순위는 내부순위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녀가가 주관적이고 사전에 요구를 결정해야 되고 내부는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우수하죠?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 정도 나오고 항상 부를 극대화시키거든요. 금액이니까. 그래서 가치 합산이 되고 투자 판단이 언제나 사용돼요. 그럼 어떤 게 더 우수하다고 보셔야 돼요? 내부는 아예 안 나오고 복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독립적일 때는 동일하지만 배타적일 때는 동일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죠. 그럼 배타적일 때는 어떤 게 더 우수하죠? 순영가가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투자 결정은 순영가가 0보다 커야 되죠. 내부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가 커야 되고 투자 가치가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 뭐보다 커야 돼요. 목표했던 게 시간 해소 기간이 짧아야 되죠. 밑에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밑에 출제 포인트 좀 제가 더 줄인 거는 수익성 지수와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된다 항상? 1보다. 투자 해소 기간은 목표 해소 기간보다 작을수록 좋죠. 그죠? 목표가 커야 되죠? 이렇게 잡으십니다. 그럼 넘겨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80번 문제에 가장 오는 거.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자, 세 번째 줄.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반영을 했어요. 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이 2번. 자, 따라해보세요. 유출에 대한 유입. 그럼 유입과 유출이 바뀌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이 정답이죠. 손익과는 장래에 대한 세후소득의 평가와 투자비용의 평가를 서로 비교하죠. 자, 4번을 왜 들었을까요? 내가가 아니라 현가가 들어가고, 5번은 왜 들었을까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효과는 0 나오고 수익성수는 1이 나와요. 순효과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되겠죠. 정답, 3번이 정답인가요? 그다음 81번, 가정오는 거. 자, 1번. 재투자를 가정했을 때 순효과법과 내부가, 자, 어떻게 더 합리적이라고 그랬어요? 바뀌었고. 자, 2번은 장래에 발생한 수입의 현가가 빠졌죠. 비용의 현가가 빠졌죠. 둘 다 현가 빠졌어요. 그죠? 3번은 맞습니다. 순효과가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죠. 그럼 할인율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자, 순효과는 사전에 할인율의 요구 수익률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이거는 순효과예요. 내부 수익법이에요. 요구가 내부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합니까? 채택합니까? 채택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82번은, 자, 1번만 빼고 따보세요. 다 바뀌었다. 1번 맞죠? 앞에 시험 같이 고려하고,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설해 보시면, 복수가 생기면은 내부가 큰 거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1번만 맞나요? 83번. 다음 중 투자타당성 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계적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자, 내부 수익률은 합회시장 가치를 고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만약에 500만 원을 회수할 때 수익률은 똑같다 그러면은 300이 날까요? 300을 미리 땡기는 게 날까요? 땡기는 게 갈수록 할인이 적어지잖아요. 초기에 현금 흐름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회계적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초기에 현금이 많은 대안보다 후기에 많은 것이 내부 수익률도 낮죠?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초기 현금이 많은 대안이 내부에 높겠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인가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죠. 그죠? 부채 감당률도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다 둘 다 뭐보다 커야지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죠. 2번이 정답인가요? 자, 독립적일 때는 투자의 순효과가 0보다 크다 하여 내부 수익이 반드시 요구보다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다. 있죠. 독립적일 때는 결론이 같잖아요. 상호 배타적일 때는 순효과와 내부 수익의 선택의 결과는 다를 수 있죠.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아니, 순효과죠. 순효과. 순효과. 지금 순효과와 내부 수익, 그러니까 공부하셨어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는 순효과가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순효과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여러 투자 대안 중 순효과와 내부 수익 중 어느 종을 하더라도 투자 우선이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정답 2번만 맞죠? 넘겨볼게요. 계산 문제는 일단 몰아서 해드리고요. 일단 이론부터 갈게요. 아, 이론이 지금 이 어림셈법이 참 어려워요. 어림셈법을 가시면은, 자, 일단은 지금 계속 가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문제를 좀 풀면서 갈게요. 왜냐면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죠? 84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84번은, 자, 역수관계를 찾아요. 자, 따라서 순종이 역수다. 그러면 종합자본환율과 순소득 순수가 역수잖아요. 그럼 얘가 역수관계만 알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아시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역수니까 1번은 무슨 소득이 올라가겠어요? 순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얘가 총투자예요? 그럼 얘는 이걸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2번은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고요? 총투자. 3번은 순소득이 내려갔죠. 그 취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밑에 두 가지가 역수관계예요. 그죠? 그럼 지분배당률과 뭐가 역수관계죠? 5번이 역수관계죠. 그럼 5번은 세전연금 순수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은 세전이 나오죠? 그럼 4번은 세후시 현금 수지가 아니라 세전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걸 왜 됐을까요? 역수관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역수관계.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자,
이 승수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커요. 그죠? 수익률은 반대고요. 자, 왜냐하면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순 전후 중에서 자 조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를 얘기해 볼게요. 자, 총투자액이 올라갑니다. 들어보세요. 자, 총투자액이 10원이에요. 자, 원래는 그냥입니까? 위에 게 더 큽니까? 위에 게 더 크죠? 여기서 경비를 빼니까요. 대답해 봐요. 자, 그런데 그냥입니까? 승수는 바뀝니까? 바뀌어요. 큰 걸로 나누고 작은 걸로 나누게 되니까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승수는 밑에 있는 게 더 크다. 그죠? 그래서 85분의 정답은 1번이 맞죠? 순이 총보다 크고 세후가 세전승수보다 크죠? 근데 그냥입니까? 수익률은 반대입니까? 수익률은 위에 있는 놈이 더 커요. 그러면 총자산이 종합보다 크니까 일반적으로 종합이 총자산보단 작고 세후가 진보당보단 작다는 거죠.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순소득은 순소득에 대한 지분 투자예요? 총투자예요? 총이죠. 자본 회수 기간 의미는 맞죠?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죠. 그런가요? 자, 세전연금수수승수와 지분배당률은, 자, 따라오세요. 전지. 자, 갑니다. 제 야매에 그냥에 대해 순종을 해야 돼요. 학계론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냥입니까? 제가 전지 전능하십니까? 그럼 세전연금수수승수와 지분배당률이 역수예요. 그 배당이 지분으로 가, 세전으로 가거든요. 따라서 역수 관계다. 그러면 5년 걸린다는 거죠? 그럼 5분의 1은 20%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5번은 총총총이 다 나오면은 총자산 회전율이지 종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나와야지만, 따라서 총총총. 조소득이 부동산 가치 차지하는 비율로서 조소득 순수 역수 관계가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은 맞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86번에 1번은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죠? 그럼 부채 비율은 대부가 올라가요. 82. 내가 내려가니까 400%가 되겠죠. 채무불이익률은 항상 따라서 유효가 나온다. 순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순소득을 유효로 고치셔야 됩니다. 유효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이고, 자, 3번은 부채 비율이 아니라 따라서 대부 비율.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라고 해서 부채 비율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돈 빌리는 대부 비율이지 부채 비율은 지문에 대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다음에 4번 부채 감당률은 이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렇지만 순소득이 부채를 할부금 상환해도 남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이론을 보면 자, 따라서 대부 비율이 나오면 싹 다 커진다. 다 커져요. 그래서 지렛대 부채비율 커지고 위험도 증가한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계산 문제 좀 도와드려 볼게요. 자, 87번은 자 이렇게 합니다. 봐봐. 균등하게 회수라는데 지금 천만 원이 나갔어요. 얼마가 나왔다? 그럼 회수를 해야 되죠. 그럼 200, 300까지가 500이에요. 400까지가 900이에요. 그럼 100이 남았죠. 그럼 전체가 300인데 100은 전체 12개월에 3분의 1이 4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3년 4개월이 정답이 되겠죠. 자, 내가 목표했던 게 3년이죠. 투자를 기약합니다.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6개월만 나왔어요. 됐다. 6개월, 6개월. 몇 개월? 근데 지금은 개월수를 쪼개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88, 89 다 별표치이긴 한데 89가 나올 것 같아요. 88은 감정표 가시면 됩니다. 자, 89는 자 이렇게 가보세요. 자, 오른쪽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NPV가 순영가예요. 순영가고 자, 그 다음에 IRR이 내부순이래요. 그죠? 그 PI가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오셨는데 거기 보시면 할인율이 있죠? 자, 할인율이 따라해보세요. 요구수익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번 거예요.
5천 투자해서 6천을 번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 원이 나온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죠? 그러면 천 원은 다 지워주셔야 되죠. 대답해 봐요. 그럼 수령가가 0이면 그냥입니까? 수익성 지수가 1입니까? 그 다음에 요 할인율과 내부가 같죠? 그럼 이건 1번을 그냥 찍고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가볼게요. 자, 우리가 유입에서 유출을 빼죠? 그러면 할인율이 1 플러스 0.2니까 1.1로 하니까 5천이니까 당연히 0이 된 거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얼마겠어요? 1이 되겠죠. 금액 같으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IR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투자 금액이 내려간다. 5천이 내려가고, 자, 따라해보세요. 차익이 올라간다. 그래서 5천을 1000을 딴 거예요. 그래서 20%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얼마를 내리죠? 5천. 얼마 올려요? 1000을, 1000이 올라오시면 20%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인가요? 찾았죠? 근데 제가 88하고 89 중에서 89가 더 유력하다고 했죠. 89가 거의 시험 문제의 거의 99%예요. 그죠? 근데 88번은 유일하게 수익성 지수가 3년짜리가 나왔거든요. 몇 년짜리?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자,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누죠? 그러면 잡을게요. 지금 풀어 오셨으니까 유출이 1000이에요. 항상 10% 나와요. 그럼 1년, 2년, 3년에 얘가 550으로 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1 플러스 0.1이니까 1.1로 나오니까 딱 떨어져요. 500을 맞춰주려는 거죠. 얘가 1210만 원이 나왔죠. 그건 1.1을 두 번 곱하면 1.1이니까 1000이 되겠죠. 딱 떨어지기 위한 거였죠. 얘는 1331만 원이 나왔죠. 자, 이건 1.331로 나누니까 1000원이 떨어지죠. 2500이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몇 점 몇이다? 1.25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다시 갈게. 내가 몇 번 찍었지? 89번이 가장 유력해요. 근데 만약에 88번은 벤치마킹 하면 얘네들이 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90번은, 자, 만약에 90번이 나오면 제껴라. 1분 넘어요. 근데 이건 청기누설인데 출제원도 얘기를 하면 여기 역수관계를 힌트를 줍니다. 그 역수관계를 찾아서 찍는 거예요. 따보세요. 순종. 있어요? 몇 번하고 몇 번?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쭤보는데 이 둘 중에서 꼭 4번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8%가 맞고 10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얘 두 가지만 풀면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10인데 하나가 10%면 얘가 답이 아니고 다른 데서 찾으시는 거죠. 꼭 하세요.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 중에 답이 되겠어요?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됩니다. 나중에 팔면 4번이 10%가 나와야 되거든요. 염두 하십시오. 자, 강사 이걸 풀어줘야 돼요?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해줘야죠. 아, 이거 좀 해봐. 이거 풀어주면은 다른 거 하나 더 해주는 게 나아. 내 말이 틀려? 둘 중에 찍으라고. 아시겠죠? 그냥 해설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LTV와 DTI를 강사들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는 LTV DTI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 지금 그냥요 주택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요. DSR이 더 많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 93번 그 유명한 순당당 아시죠? 상가가 나와. 상가가 올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91번과 92번은 안 풀어드리겠다는 게 아니야. 풀어드리긴 하는데 유력하진 않아. 그래서 DSR은 이제 전체적인 그 어떻습니까? 이자만이 아니라 전체 대출인데 시중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적중되기가 어려워. 얘기 좀 해봐요. 왜냐면 그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좋다는 볼 수 없지. 그래서 모험 걸지 마. 그냥 기출됐던 91, 92만 보고 그냥 연습 게임만 하는 거지 시험 문제는 93번 나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 연습게임. 자, 이 92번하고 91번하고 92번만 하면 끝나, 그냥. 이 두 가지만 하면. 다른 거 풀지 마. 그럼 성격이 달라. 지금 91번은 기존 대출이 있어. 그럼 나중에 까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럼 LTV는 A를 V로 나누고, DTI는요, D를 I로 나눠.
그러면 LTV 찾아봐. LTV 몇 퍼센트야? 70이지? 평가가액이 얼마야? 그 곱하면 2억 8천이잖아. 어.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찍더라도 2억 8천 찍으면 안 되지. 왜? 4천이 나갔으니까. 그지? 어, 아시겠습니까? 어, 저는 대화를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씨, 그냥 막 나 시간 없네. 그지? 5분 찍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최소한 4천을 까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건 이해를 한 거야. 자, 그럼 DTI 같은 경우 몇 퍼센트야? 50%. 연소득이 4천이죠. 그럼 얘가 2천이잖아요. 그러면 0.1이니까 무조건 2억이야. 그럼 2억 빌려주지? 근데 얼마 까야 돼? 근데 1억 6천이야. 얘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웃긴 게 뭐냐면 숫자만 바꿔 나왔었어요. 그래도 틀린 걸 알기 때문에 또 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요즘은 DTI를 잘 안 써요. 그래서 뜸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DTI를 안 쓰더라도 자 지금 학기로는 그냥 학문이에요. 그럼 학문적인 접근으로 해서 나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볼까요? 지금 코픽스하고 CD 있죠? CD 안 써요. 그렇다고 CD가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대답 좀 해봐. 지금 LTV와 DTI, DTI 안 써요. 어? 이게 봐. 그럼 DTI가 안 나오겠어요? 학문은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는 것이지 적중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희한한 건 이 92번은 기존 대출이 없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사업자금 대출이 있습니까? 그럼 많이 빌려주겠어? 적게 빌려주겠어? 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LTV부터 구하면 답이 나와요. 자, LTV가 몇 퍼센트입니까? LTV가 60. 담보가액이 얼마예요? 3억이죠. 곱해봐요. 1억 8천이죠. 자, 봅시다. 1억 8천이 답이 되거나 1억 8천보다 적은 게 답이 돼요. 근데 여기 1억 8천이 없고 1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제원 되면 이거 낼 거예요. 왜냐면 힘드시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를 많이 분석하면 조금만이라도 힌트를 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럼 얘는 DTI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시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연구를 해보면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공부를 했으면 여기까지 끝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더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심하잖아. 어? 아이씨, 5번이 답이 되지 않으세요? 왜? 답이 확실하지? 대답 안 하네? 요 1억 8천이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가 없으면 얘보다 작은 거잖아. 5번 가는 거야. 알겠죠? 그죠? 괜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막 풀었다가 2억 8천 치고 막 그러는 거지. 그죠? 그럼 DTI를 가야 되죠? 자, 그러면 DTI는 D를 I로 나눈다면 DTI가 몇 퍼센트예요? 40%. 연소득이요. 그럼 얘가 2천이잖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자를 까야 됩니까? 그러면 400을 까요. 그럼 1600이 나오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당상수는 0.1로 많이 내요. 근데 얘가 1600이 나왔기 때문에 0.16으로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1억으로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얼마 빌려준다? 1억.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강력하게 93번을 찍나요, 제가? 네. 그 유명한 순당당을 아십니까? 네. 알아야 할 텐데. 네. 그 순당당만 하면 금액이 발이 나와. 근데 순당당만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LTV도 아셔야 돼요. 왜? 순당당하고 나온 거랑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럼 LTV는, 자, LTV가 대부 비율이에요. 몇 프로? 60%. 부동산 가치. 5억. 그럼 일단 얘는 얼마? 3억이죠. 근데 기존 대출이 그냥 있어요? 1억이 있어요. 그럼 까봐요. 2억이죠. 그럼 무식하게 막 4번, 5번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럼 LTV를 풀면은 답이 선별이 된단 말이야. 찍더라도. 찍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부채 감당률은 자, 제가 순당당이라고 했죠. 왜 순당당이냐면 순소득을 부채감당률로 나눠야 원리금이 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상수로 나누죠? 더당상수 나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식은 순용업소득을 부채감당률로 나누고 더당상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당당?
대입시키면 나와요. 그러면 억이다 보니까 얘가 1억이죠. 1치세요. 계산기에다가 1치시고 그 다음에 부채감당률이 2죠. 1을 안 우세요.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었어요? 안 우세요. 숫자를 대보세요. 2.5가 나오나요? 이때는 2억 5천이나 뜻입니다. 그러면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는 얘 빌려주죠. 근데 얼마가 대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얘가 강력하게 나온다는 걸 주장하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교수님 왜요? 그럼 93번만 내지 왜 91번 92번을 냈어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봐봐. 요즘 CD 쓴다 그랬어? 코펙스 쓴다 그랬어? 그럼 우리 모의고사 보면 코펙스만 나와? CD도 나와? 그럼 LTV도 나오지. 왜? 이론적이니까. 그냥 잠시 요즘 안 쓰는 거니까 좀 피해서 93번을 낸다는 취지지. 그렇지?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방문가이나 다 보게 되면은 91, 92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 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면 완벽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대출 금액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세요.